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정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고 사진 작가가 필름 카메라를 만났을 때 어떤 재미있는 일이 생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업에 있는 다양한 포토그래퍼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중형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을 해요.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카메라가 가장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가들도 뭐 대부분은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을 하고 있을 텐데요. 35mm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주면요, 다들 한번 웃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왜 나한테 줬지? 내지는 오, 신기하다. 오, 오랜만이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반갑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일회용 카메라는 일반 필름 카메라랑은 좀 다르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번 정도씩 다 사용해 봤던 기종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맨 처음 필름로그 백경민 대표님한테 일회용 카메라를 받았을 때 정말 너무 가벼워가지고요. 일단 부담이 너무 없더라고요. 가볍다라는 게 무게 부분만이 아니라 제 심적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집중하고 더 좋은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프로 포토그래퍼들에게는 노출을 선택할 수 없고 셔터만 누르면 된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였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다. 아,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르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무게감이 훨씬 더 가벼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보다도 더 가벼운 무게여서 주머니에 여러 개 넣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벼운 무게 덕분에 촬영 자체가 조금 더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 만에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만졌는지 정말 20년 전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필름 카메라를 한참 사용할 때 친구가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우연히 가져왔었는데 사실 그때도 수동 카메라를 사용하던 시절이어서 그걸로 사진이 잘 나오겠어? 라는 그런 의문이 좀 있었어요. 언제든지 일회용 카메라는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였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일반 수동 카메라나 자동 카메라에 비해서 더 못한 사진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0년 만에 촬영을 하고 현상 인화, 그다음에 스캔을 받아서 이미지를 봤는데요.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필름 카메라랑 실제로 디지털 카메라가 어떻게 다른지 개인적인 실험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에 노출값을 고정으로 해놓고 디스플레이도 막아놓은 상태로 일회용 필름 카메라처럼 동일하게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나중에 비교해봤는데요. 이거는 필름과 디지털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이 도드라졌기 때문이에요. 요번에 제가 사용했었던 펀세이버 일회용 카메라는 감도 800인데 어둡고 밝음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전 필름 카메라로 찍었던 사진들을 요즘에도 가끔 보곤 하는데요. 피부 톤이라든지 필름 카메라만 가지고 있는 샤프니스, 그리고 묘한 색의 틀어짐, 이런 변수들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이번에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고서 스캔을 해서 이미지를 봤는데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처럼 오랜만에 필름 카메라를 접하신 분들, 그리고 아마 이번이 처음 필름을 접하신 그런 분들도 촬영해 보고 나시면 아마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디지털 사용할 때 찍고 나서 어떻게 보정할지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는 그 모든 것을 셔터 한 번으로 끝내주니까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일회용 카메라를 가지고 한번 재미나게 놀아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광고 사진 작가가 만난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2로 넘어가
일회용 필름 카메라 제대로 활용하기를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